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이모선 도당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종욱 충북도의 원내대표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의미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비단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다면, 지방정부 또한 뭐 여야를 떠나서 2년을 돌아보는 그런 평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거는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구상으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감시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원래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모르고 도청 정문을 가서 도의회 정문을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11시에 넘어도 안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었네요. 예. 하여튼 뒤에 엑기스는 잡았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오셨네, 또 충주에서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모르고 도청 정문을 가서. 아, 여기 더위인데. 아, 잘 왔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번에 저기 봤습니다. 저기, 청년, 저기. 하셨습니다. 오늘 빨리 떨어져가지고 수고 아, 아니야. 그, 거기 올라간 그몇 인에 올라간 것만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웃었네. 우리 저기 참석하신 분들 내일 7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있는 이기동 민주당 충북 어게인 그 행사에도 같이 다 참석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의 특강과 총선 승리를 아니, 위한 도청 정문에 있었는데 10시, 특강 11시 넘어도 아무것도 없고 발언입니다. 이상하게 모두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일 중요. 고생 많지. 자, 또 봅시다. 예, 잘, 오늘 잘 끝났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